네, 이어서 지역 소식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초등 돌봄교실 학생 모두에게 간식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는 두 번째로 추진되는 건데 올해 시의회에 예산 계획서를 제출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발표한 초등 돌봄교실 무상 간식 지원 계획은 내년 3월부터입니다. 지난 7월부터 초등 돌봄 시간을 저녁 7시까지 확대한 후 신청 학교와 학생 수가 증가하자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영양 보충을 제대로 챙기겠다는 구상입니다. 내년 3월부터 초등 돌봄교실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간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후 5시 이후부터 7시까지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간식을 지원해서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 보충까지 꼼꼼히 챙기고자 합니다. 실제 서울 전체 초등학교 570여 곳 가운데 돌봄교실 간식 제공을 조사한 결과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안전 문제로 학교별로 간식을 개인이 지참하거나 아예 먹지 않는 등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초등 돌봄 간식은 학부모가 부담하는데 서울의 경우 하루 간식비는 2,000원에서 2,500원입니다. 대부분 학부모 수요 조사를 거쳐 학교별로 금액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 돌봄 간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한 달 평균 10만 원이 넘는 돌봄 간식 무상 지원 방식을 직영이냐 학교 개별이냐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상에서 무상이 되니까 만족도도 높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또 작은 사건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것도 높은 질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 돌봄교실 무상 간식 지원 예산 계획서를 서울시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초등 돌봄 시간을 확대하고 수요자가 늘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회 여야 합의를 얻어 무상 간식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